자, 회복기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복기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 발생 이전에 일관된 상태로 복원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기법은 리두, 언두, 적시갱신, 지연갱신, 그 다음에 검사점, 그림자 페이징과 같은 이런 용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장애는 트랜잭션에서 장애가 일어나거나 또는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거나 또는 디스크와 같은 미디어들이 장애가 일어나는 크게 보면 장애 유형은 세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양산자는 리두와 언두가 있습니다. 리두는 재실행한다는 의미고요. 트랜잭션을 재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다시 복구시켜 주는 거고요. 언두는 모든 변경 내용을 취소하는 데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리두, 재실행, 언두, 취소. 어쨌든 재실행해서 완료하거나 취소시키거나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회복 기법에는 뭐가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지연갱신과 적시갱신, 이두 개는, 여기도 기록했지만, 로그 기반입니다, 로그. 로그를 중심으로 회복하겠다. 물론, 검사점이나 그림자 페이징도 다 로그를 기본적으로 쓰긴 씁니다. 쓰지만, 단지 로그만 이용해서 회복하자. 이거는 로그 기반 회복 기법이고, 로그 기반 회복 기법에는 지연갱신과 적시갱신이 있습니다. 이때 지연과 적시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을 가하면, 사용자가 변경을 가하면, 먼저, 로그에 저장되고요. 실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이런 구조인데, 사용자가 데이터 변경을 했을 때, 로그에 기록함과 동시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한다 그러면 이거는 적시갱신입니다. 로그에 먼저 변경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적절한 타임에 후처리를 하게 되면, 즉 후처리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이런 구조로 간다 그러면 그건 지연갱신입니다. 그러면 적시갱신과 지연갱신은 회복 처리 기법이 조금 틀려지겠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연갱신은 트랜잭션의 갱신 결과를 로그에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스케줄에 의해서 로그의 정보를 물리적 DB에 반영한다. 이때는 리두만 사용을 해서 복구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적시갱신은 로그와 물리적 DB에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리두와 언두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두 개가 차이점입니다. 지연갱신에는 언두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재실행한 다음에 다시 물리적 DB에 반영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연갱신일 때는. 검사점 회복기법, 즉 체크포인트 회복기법은 장애 발생 시기 지정된 검사점을 기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거고요. 검사점이 특정 위치에 지정되고 트랜잭션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자, 이때, 트랜잭션이 지나가면서 이때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장애. 이때, 검사점 이전부터 오다가 장애가 발생한 거, 요런 케이스. 그 다음에 검사점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다고 하면, 검사점 이전부터 실행해서 장애가 발생한 요런 트랜잭션은 리두를 실행해서 복구하자는 의미고요. 검사점 이후에 있는 이 트랜잭션은 언두 연산을 실행해서 복구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림자 페이징 기법은 데이터베이스를 페이지 단위로 구성하여 페이지의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물리적으로 보관하죠. 장애 발생 시 별도의 물리적으로 보관한 페이지를 메모리에 덤프를 해서 회복하는 기법입니다. 리드와 언두 연산이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